알았어, 밥 빨리 줄게. 기다려, 보시지 말고 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들어오지 말고. 나가. 저 응급실 쪽 들어오지 말고. 안 돼. 나가. 안 돼. 안 돼. 알았어, 밥 준다고 빨리. 기다려, 봐. 알았다고. 나가라고. 나가라고. 너 응급실 쪽 또 7. 나가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요, 오늘은 두릅이 끝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또 장아찌로 너무너무 맛이 좋고, 1년 다 발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1년 내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장아찌용 취나물. 뭐, 취나물이 종류가 원체 많긴 하지만, 오늘 제가 할 산행은 단풍취, 병풍취, 곰취, 요렇게 산행이다. 요. 얘네들이 좀 지대가 있는 곳에서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올라가서 찾아봐야겠다는요. 빨리 가자, 칠. 이쪽 포인트가 이제 나물의 여왕 병풍취가 나오는 곳인데, 병풍취가 고만 물어! 병풍취가 나왔군. 나왔어. 이렇게 병풍취가 나왔다는. 안 돼! 이건 안 돼. 안 된다 했다, 너. 요렇게도 병풍취가. 안 돼! 먹지 마! 요긴 좀 크게. 요렇게 병풍취가 나왔다는. 이제 얘네들이 크기가 이제, 아우, 좀 가만히 있어봐, 좀! 먹지 말라고! 이씨! 맞을까? 병풍취가 이제, 아, 좋군, 나왔군. 저는 개인적으로 곰치보다는 병풍취를 더 좋아한다는. 얘도 쌉싸름한 맛이 좀 강하긴 하지만 아주 맛있다는 병풍취. 나왔어. 7. 7. 너 왜래? 병풍취가 나왔어, 7. 나왔어. 여기도 나오고 있고. 나왔어. 따볼까? 아, 하지 말라 했다, 너. 요렇게. 병풍취. 또 찾아볼까요? 7. 찾아봐. 이 금방. 병풍취 어린아, 찾아봐. 야, 7. 요 냄새 맡고. 먹지 마. 이거 냄새 맡고. 야! 나! 이씨! 아유, 내가 너랑 뭔 얘기를 하냐. 너랑 협상 결렬이야, 씨. 너랑 협상 결렬이야. 요 냄새 맡고 찾아오라고. 야, 냄새 한 맛 다 먹지 말고. 아유, 이씨. 냄새 한 맛 하라고. 요쪽에도 병풍취가 지금 띄엄띄엄 나오긴 했는데, 이쪽에도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야! 너 진짜! 진짜, 스트레스. 요렇게, 병풍취가. 아우, 진짜, 씨. 짜증나 죽겠네, 씨. 아우. 요 위쪽에도, 요 위쪽에도, 아우. 여기도 이렇게, 병풍취가. 많이 나왔네. 지금 사이즈는 요만한 사이즈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먹지 말라고! 너 자꾸 이거. 아우, 스트레스. 안 돼! 요만한 사이즈가 먹기 딱 좋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이제 크기 시작하면은 이거에 한 3배, 4배 정도 크는데 먹을 만큼만 채취해서 가자 칠. 나왔어 병풍치가. 아 하지 말. 요쪽에도 병풍치가 요렇게 있고. 어우 이건 많이 컸네. 얘는 좀 많이 자랐어. 요것도 채취해서 가는 걸로다가. 아 또 보기만 해도 쌉싸름하구만. 휘칠 쌉싸름해. 요쪽에도 병풍치가 요렇게. 아우 좋았어. 요쪽에도 병풍치가. 오 이쪽에는 병풍치가 엄청나게 커버렸다는. 야 얘네 언제 이렇게 큰 거야. 오, 얘네 이만합니다. 지금 병풍치가 와 엄청 컸네. 싹 다 가겠어 낫으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야 이렇게 컸어 벌써 병풍치가. 어우 쟤 오기 전에 빨리 따야지 이거. 쟤 오면 또 골치 아프니까. 아 좋다 아주 좋아. 아 이거 또 오네 이거. 야 절로 가 놀아. 좀 이따 와. 칠 좀 이따 와. 오빠 이거 좀 하고 좀 이따 와. 좀 이따 와. 야, 그건 또 뭔데 가지고 와? 너 내가 쉬는 시간에 그냥 쉬라 했지? 어? 그 뭐 하려고 가져와, 그걸? 쓸데없이. 쉬는 시간에 그냥 쉬라고 좀. 아우, 너. 되게 말 안 들어. 어? 그, 뭐 하려고, 그거? 집에 가져갈 거야? 야, 그 집에 가져갈 거야? 아, 내 진짜. 쉬는 시간에 제발 쉬어, 칠. 너 또 지친다고 또. 어? 오늘은 좀 높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 너 어쩌려고 그래? 제발아. 너? 아, 일로 와, 빨리 칠. 일로 와. 올라와, 빨리. 지금 보이시는 포인트가 다 지금 단풍치가 나오는 자리인데, 이쪽은 막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이렇게 나왔고, 사실 단풍치는 뭐 곰치, 또 병풍치처럼 귀한 나물은 아닙니다. 얘네들은 뭐 한 포인트를 만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뭐 2푸대, 3푸대씩 채취할 수 있는 애들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는. 얘네들도 사실 맛있는 나물입니다. 단풍치도 장아찌라든지 뭐 쌈채소 혹은 뭐 이렇게 살짝 데쳐서 무쳐 먹어도 정말 맛있고, 요 단풍치 또 단풍치에 제가 간단하게 효능을 말씀드리자 하면은, 단풍치는 취나물답게 비타민C, 칼륨, 아미노산 등이 풍부한 알카리성 식품으로 숙취 해소에 좋고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피로를 회복하는데 효능이 있고, 봄철 입맛이 없을 때, 야 비켜라 칠. 비켜봐 오빠 이거 좀 하... 그,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이씨. 야, 너 때문에 다시 해야 되잖아.
아, 너 진짜 씨. 야, 우리는 한 팀 아니냐. 해방 노트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아, 참 거기서 일 봐 좀. 아, 제씨. 그 단풍치는 취나물답게 비타민 C, 칼륨, 아미노산 등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숙취 해소에 좋고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효능이 있고 봄철 입맛이 없을 때 식욕을 돋아주는 효과가 있는 식물입니다. 또한 근육통, 타박상, 기침을 치료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중국에서는 장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약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풍치는 중풍 예방이나 고혈압의 효과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봄철 단풍치를 찾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사이즈가 딱 좋습니다. 얘네가 이렇게 잎이 광이 날 때 이 정도로 꺾어서 나물로 데쳐서 드시던가 또 이렇게 장아찌용으로도 아주 손색이 없고 손색 없이 맛있는 나물이라는 점. 아, 너 때문에 자꾸 버벅대는 거 아니냐. 아, 진짜 씨. 짜증나 죽겠네 씨. 한두 번이야 이게. 한두 번이냐고. 아, 지겨워. 곰치가 아직 안 나온 것인지 어찌 된 건지 오늘 곰치는 찾지 못했다는요. 안 나왔을까 곰치가? 야, 여튼 뭐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요. 없어 곰치가.